보호망. 저 보호망이 추천하는 엣지동보 운전자 보험 더블 페이백 도대체 어떤 내용이고 상품 내용이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 저 보호망과 함께 아주 낱낱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되셨나요? 휘르르 뿅. 자, 여기 보면 똘똘한 건 하나 차돌이 에코 운전자 보험이에요. 자, 에코 운전자 보험. 일단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1등급부터 7등급 사고 시, 그래서 8등급부터 14등급은 보상이 안 되겠죠. 납입 면제가. 그래서 1등급부터 7등급. 7등급 하면 사람들이 정말 막 반 병신되는 거 아니야? 하반신 마비되는 거 아니야? 이런 게 아니에요. 7등급은요, 우리 목표 밑에 있는 쇄골 있죠? 실금만 가도 골절로 판명이 되면 7등급을 맞는다는 거예요. 7등급을. 그래서 안전벨트에다가 급브레이크 밟잖아요. 실금, 골절될 경우 매우 많아요. 그러면 7등급이에요. 그럼 내가 냈던 보험료, 그리고 낼 보험료, 거기다가 곱하기 2, 두 배로서 더블 페이백 진단금처럼 준다는 겁니다. 그리고 확정금리 2.75%, 그리고 변호사 선임비도 최대 5,000만원까지 되고요. 대인 형사합의 실손비, 그래서 기가입자 소급 적용인데요, 2022년 4월 이후에 공탁금 50%가 선지급이 된다는 거죠. 거기다가 무사고시 만기 축하금까지 여러 개가 보장이 되기 때문에 매우 매우 큰 장점이 있다고 설명을 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여기서 보면 자동차 사고 부상 발생금 개선 운영 반영인데요. 업계 누적 12월에는 50만원까지, 1월에는 30만원까지 이제 보장이 축소가 된다는 거죠. 업계 누적이. 단독 사고도 지금은 되지만 내년부터는 단독 사고가 안 된다. 또 하나는 자동차 보호 접수 없이 당 자사 간의 합의 시 보장이 됐지만 내년부터는 접수 없으면 보장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모로 많이 안 좋다 보니까 지금 좋은 시기 때 가입을 하셔라,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자, 12월까지 딱 12월까지입니다. 자부상 70만원, 차대차 합산 최고 70만원까지 보상이 되는데요. 일단은 자부상 14등급 시에 차대 2인 합산 70만원이에요. 동일한 도로 50만원에다가 무과시 차대차 사고로 상대방이 100%고 내가 0%야지만 빵%야지만 20만원 더 나간다. 거기다가 횡단보도 보행 중 차대인 10만원 나가고요. 보행 중 차대인 또 10만원 나간다는 겁니다. 그 말고도 또 장점이 있는데요. 주부도 그리고 영업용 화물차, 버스 기사님들도 모두 다 동일하게 70만원까지 된다는 겁니다. 원래는 생계를 목적으로 운전하신 우리 버스 기사님이나 택시 기사, 화물용 영업용 화물차 운전하신 분들은 70만원 혹은 50만원까지 안 돼요. 대봤자 10만원, 20만원까지밖에 안 되는데요. 엣지손보, 하나손보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해서 모두 다 보장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비용담보랑 자부상 70만원, 공탁금 50% 선지금까지, 거기다가 더블페이백까지 모두 다 보험금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30세에서 60세까지 보험료가 동일해요. 남자는 15,000원, 그 다음에 영업용은 45,000원, 여자는 9,700원, 그 다음에 영업용은 아무래도 좀 더 비싸죠. 54,000원. 요런 식으로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 대인 형사합의금 실손보상이에요. 6주 미만 최고 1,000만원까지 보장이 되는데요. 6주 미만 스쿨존 최고 1,500만원까지, 6주는 3,000, 10주는 1억, 20주는 1억 5천, 그 중상의 사고 시에는 2억, 사망 시에는 2억까지 모두 다 보험금을 받을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대인 형사비금 실손, 그래서 공탁금 50%, 선지금 소급 적용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도 매우 큰 장점이 있다고 설명을 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저 보호망이 아까 전에 난리 부르스를 쳤던 더블 페이백이에요. 보장보험료 더블 환급 및 지원인데요. 자동차 사고 적어도 7등급 이상 등급을 맞아야 더블 페이백이 기능이 가능하다고 설명을 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하나 같은 경우는 납입한 보험료 두 배로 주고요. 앞으로 납입할 미래의 보험료도 두 배로 준다는 거죠. 그리고 A사 같은 경우는 납입한 보험료만 페이백이 되고 B사 같은 경우는 페이백이 없어요. 하지만 가입 1년 후에 7등급 사고가 됐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보험료가 5만원이에요. 그러면 1년이면 어떻게 되죠? 60만원이잖아요. 60만원의 2배니까 120만원 일단은 받고요. 또
또 하나는 20년 납입이니까 여기서 5만원, 20년에다가 12회 마이너스 이제 뭐죠? 그 1년치, 1년치는 위에서 냈던 보험료 냈으니까 그래서 빼면은 거의 이 보험료도 일단은 1140만원 곱하기 2배 그래서 2280만원 이 두 개 합쳐서 2400만원까지 보험금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매우 큰 장점이 있다 보니까 저 보호망이 12월 달에 적극적극으로 추천해드리고 있습니다.